비슷한 시각 법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실패한 시세 조종이라며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른바 전주 의혹이 불거진 김건희 여사 언급은 없었는데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주장이 깨졌다고 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2009년부터 3년간 이른바 선수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 오늘 선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1심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을 선고했습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5명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시세차익 추구 동기 등이 있었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시세차익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 조정으로 시장 질서에 중대한 교란이 발생했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오를 거란 소문을 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도 무죄. 또 2010년 10월 20일 이전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식계좌 관리 의혹을 받은 이모 씨는 주가 조작은 무죄와 면소, 다른 회사 횡령 등만 유죄를 받았고 전주 두 명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으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고 공판에선 김 여사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2010년 1월에서 5월 이 씨에게 주식 계좌를 맡겼다 손실 만나 회수했다고 해명했고 그 이후 불거진 주가 조작 2단계 가담자들과 연루 의혹에 대해선 개인적 거래로 계좌를 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판결로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 주장이 깨졌다며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라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